이번에도 신발 리뷰를 합니다.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다녀온 이후로 밖을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어. 맨날 나이키 드로우나 있으면 하고. 요즘 드로우가 좀 잘 돼요. 벌써 요거 포함해서 3개가 됐거든요. 이전에 조던 다크모카하고 그 이전 신발 영상에 있던 그 녹색 신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3개가 됐는데 일명 GD 신발이라고 하는 이제 피스 마이너스 1 파라노이드 요게 이제 또 덜컥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소장할까 고민 중이에요. 소장 왜냐면 일단 신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요 신발이 저한테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뭐 나중에 어떻게 뭐 처리하든지 할 예정이고요. 아무튼 요 신발이 덜컥 됐어요. 박스도 조금 이뻐. 박스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프린트가 쫙 돼 있어. GD스럽게. 이제 요 신발을 언박싱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이제 나이키 드로우로 당첨된 나이키 GD 신발 피스 마이너스 1 파라노이드 에어포스 1 파라노이드 당첨이 됐습니다. 박스를 보면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여기 있는 반짝이로 되어 있고요. 옆에가 약간 이런 GD 그 아트웍들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하고 이쪽 두 개. 이렇게 좀 아트웍이 들어가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박스는 좀 뭐 비슷비슷해요. 이전에 그 트래비스 스캇 박스는 좀 되게 잘 돼 있었는데 뭐 얘도 잘 돼 있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신발을 열었더니 그냥 해. 오. 이렇게 하나 더 꺼내 볼게요. 이건 두 짝 다 리뷰를 한 게 맞고 이게 좀 특이하게 얘는 속지가 두 장이야. 보통 한 장인데 얘는 뭐 나름 신경을 썼어요. 이렇게 속지가 두 장 들어가 있습니다. 파란 의 신발입니다. 그냥 딱 보면 이제 색깔이 조금 이쁘죠. 보면은 이 나이키 스우시도 분홍색, 파랑색, 노란색,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? 청록색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 끈도 끈은 하나, 끈은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. 검은색 끈 들어가 있고 이제 두꺼운 흰색 끈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약간 포인트처럼 이뻐요. 끈이 두꺼운 게 조금 이쁘다. 약간 구두 같은 물광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일부러 잘 벗겨지는 재질로 이렇게 광택을 매겨놔서 신다 보면 여기 갈라지는 것들이 다 약간 빈티지스럽게 여기가 다 막 갈라지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뭐 실착해보고 하기가 조금 되게 쉽지가 않은 신발이에요. 다른 나이키 영상을 보니까 여기가 막 일부러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.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 부분이 코팅된 이 부분이 신다 보면 주름된 것 위주로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빈티지한 멋을 더 살리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. 이건 뭘까요?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신발끈 묶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. 총 4개가 들어가 있고요. 검은색 신발끈 그리고 안에 보면 이건 깔창도 약간 이쁘게 잘 돼 있다. 깔창을 좀 꺼내볼까요? 깔창을 보면 뭐 이렇게 크게 두껍지는 않아요. 이렇게 뭔가 엄청난 그래피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다시 넣을게요. 뭔가 좀 끈적끈적해 깔창이. 네, 이렇게 신발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 페인트칠을 이렇게 스치듯이 또 구제처럼 해놨어. 근데 구제 같지는 않아요. 막 골든구스나 이것처럼 막 진짜 구제 같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페인트칠을 쭉쭉쭉 바닥이랑 해놨어요. 아무튼 여기가 좀 약간 싸구려 물광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가 막 다 갈라져요. 근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이거 신지 않을 거니까 이거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영상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막 다 갈라져서 벗겨지더라고.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 벗겨져. 그래서 좀 오래 신었을 때 약간 구제의 느낌이 있어요. 뒤쪽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키 에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페인트 칠 두 개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신발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. 그냥 컬러 조합이나 이런 건 좋아 보이는데 그냥 이런 게 광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구두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혓바닥에 이렇게 그 요 로고 GD 그 트레이드 마크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신발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런 게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나? 아티스트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피스 마이너스 원 신발 그리고 스티커 같은데. 이런 게 하나 더 이렇게 딱 딸려 있네요. 신발 자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. 가격대도 나이키 측은 좀 비싸죠. 한 2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크림 시세는 뭐 한 35만 원 뭐 전후하는 것 같고. 그래서 이렇게 생긴 GD 신발 드로우 당첨돼서 간단하게 언박싱 해봤습니다. 제가 신지는 못하고 다시 곱게 박스에 넣어놓겠습니다. 네, 이렇게 GD 신발 피스 마이너스 원 파라노이드 언박싱 해봤고요. 실착을 해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
뭐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. 일단은 신발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. 그냥 끈, 저는 이 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여기서 다른 거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이 끈이 두툼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게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이 GD 신발 피스 마이너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